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코너스톤의 글라디오 싱글 채널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디오 SC 프리앰프는 빅브라더 글라디오와 동일한 사운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더 작고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디오 SC는 새로운 클린 노브를 제외하고 글라디오 프리앰프의 첫 번째 채널과 동일한 사운드와 컨트롤을 제공하고요. 클린 노브의 추가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며 클린 시그널은 출력 시 오버드라이브된 시그널과 다시 믹스된다 라고 합니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위에 클린 사운드 레이어가 생겨 텍사스 블루스 사운드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압도적인 사운드에 글라디오 더블의 채널 1을 떼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클린 사운드를 믹스할 수 있는 노브를 하나를 추가를 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로벤포드라든지 이 존 메이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티비 레이본 사운드를 많이 참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최근 나오는 이 드라이브 이펙터들 명 브랜드에서는 이 항상 이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사운드를 믹스할 수 있는 그죠. 노브들이 항상 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이펙터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톤을 조절합니다. 클린 드라이브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컴프 토글 스위치 컴프량을 선택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 소리가 두 개,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두 대의 기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읽고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총 씨가 잘 짚어주신 대로 실제로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 위에 이 뭔가 이 클린 레이어가 딱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당대의 이 최고의 블루스 앨범에서 듣던 그런 멋진 사운드, 기타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왜 이 글라디오 그래서 이제 아예 분리해서 각각 따로 판매하려고 그런 전략을 쓴 것 같긴 한데 글라디오 듀얼의 채널 1도 이 클린 노브가 있었으면 또 다른 매력을 갖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글라디오 더블의 그런 압도적인 음압감 그리고 이 드라이브감을 사용하시는 연주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주자라면 제가 봤을 때 이 클린 노브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 레이어를 자신의 메인 사운드로 만드는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요 상태에서 게인을 좀 많이 높여서 네.
이 분명 앰프 특유의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어택감 강하게 탁탁 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뽁뽁 터지는 그 청명한 클린 사운드.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고출력 픽업을 박은 하이엔드 기타의 클린 사운드 느낌도 좀 들고 네. 굉장히 묘한 독특한 느낌을 제공하는 사운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린을 많이 빼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레벨이 올라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프를 옮기고 볼륨을 또 조절을 해볼게요. 진짜 이 컴프 스위치를 변경을 했더니 좀 더 힘 있고 강력한 이 음악감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클린 믹스를 좀 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5대 5로 가볼게요. 네, 5대 5로요. 굉장히 잘 익은 빈티지한 사운드의 제임스 타일러를 듣고 있는 듯한 와, 저는 엄청난 음악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어떤 그 양산 모델 나왔을 때 채널에 떼오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이걸 사길 부담스러워 한 채널 떼줄게 이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건 있습니다. 이 리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더블에서 이제 그 앞쪽 채널, 그 첫 번째 채널 우리가 기타에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덤블유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덤블 앰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덤블은 약간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맞아요, 맞아요. 좀 있는 앰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덤블은 무거워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굉장히 무겁고 짙게 갈려가는 느낌이 이제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드라이브 톤에서 그 막 그 무거운 그 덤블의 게인이 찌그러졌을 때 나는 소리들을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이 아티스트 소개도 말했지만 로벤 포드가 굉장히 맞아요. 잘 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존 메이어도 톤이 굉장히 이제 크리미하죠. 뭐 물론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뭐 이펙터를 또 따로 쓰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여기서 에릭 존슨도 덤블앰프를 쓰죠. 근데 에릭 존슨 같은 경우는 클린톤이 굉장히 이쁘게 잡는데 그의 드라이브 톤이 이제 퍼즈와 덤블앰프 게인이 만나면서 굉장히 이쁘게 나잖아요. 클린톤과 이제 드라이브 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는데 그 이 세 기타리스트의 드라이브 톤에서 이제 각자 그 느낌이 너무나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굉장히 스무스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톤을 지향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덤블앰프에서 이제 나오는 드라이브 톤의 매력인데 이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와 이 글라디오 들어봤더니 이 싱글 채널에서 오는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난 근데 아 덤블은 좀 별론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기에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오버드라이버와 클린 채널 믹스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밸런스가 좋지 않고 이상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라이 소리 나는데 그 믹스된 그 드라이브 소리가 이상하게 이 얹혀져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걸 많이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와 다릅니다. 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아르페지오 사운드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코드 플레이 같은 거 쳤을 때 훨씬 더 레이어 있게끔 쓸 수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페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사운드를 듣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이 넘치는 힘, 압도적인 사운드에 굉장히 반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글라디오 SC 프리앰프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아 진짜 그 범죄도시 보면 장희수가 이런 말 많이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이거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뭐 일단은 이거 이 페달이야말로 정말 호불호가 없지 않겠는가. 그 사실 덤블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덤블 채널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덤블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덤블 채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즈락 이제 락이라는 이 토글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덤블 앰프에서 추구하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아예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덤블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얘는 호불호가 없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프리앰프를 원하는 연주자를 위한 페달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카테고리를 확 줄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사운드를 듣는 내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특유의 드라이브가 얇게 깔린 압도적인 클린톤을 쉽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피디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 밟아놓고 그냥 계속 키고 쓰겠다? 맞아요. 아. 맞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물론 메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코너스톤에서 왜 이 친구들을 자꾸 프리앰프라고 명명을 했는지를 이번 시간에 굉장히 잘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자신의 클린 사운드 좀 더 힘있고 두텁고 약간 좀 더 음악감 넘치는 사운드를 원했던 연주자분들이라면 이 친구 끌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역시나 2타석 연속 홈런을 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코너스톤의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올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